6월 첫째 주입니다. 경기도가 소비지원금을 또 풀었습니다. 1차 때보다 혜택이 더 많습니다. 경기지역카페에 20만 원을 충전했으면 7만 원을 더 얹어줍니다. 충전 시 기본 10% 2만 원에 더해 충전한 20만 원을 모두 소비하면 5만 원의 소비지원금을 추가로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애 최초 지역카페 신규 이용자는 20만 원 이상 충전만 해도 소비 여부 상관없이 7만 원이 더해집니다. 경기도는 국회의원 41명과 공동으로 기본금융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기본소득처럼 대출도 누구나 일정 금액을 적정 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금융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경기도가 정책 마련에 큰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 라이브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불법 대부업 때문에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말입니다. 이 지사는 불법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저리 대출 등의 유인책 강구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실질적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는 약속입니다. 경기도가 미래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 기술학교를 추진합니다. 미래 기술학교는 실제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미래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번 주 ICT 분야 민간 기업 9개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019년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원도 고성산림에 경계숲이 조성됩니다. 7억 7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성천리산 3헥타르 면적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나무를 식재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사방사업, 산책로와 주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합니다. 경기도가 총 600억 원의 특별조정 교부금을 걸고 진행한 새로운 경기정책 공모에서 양평군과 군포시가 각 부문별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대규모 사업 부문 대상을 차지한 양평군은 폐철도, 자갈, 채석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산림 레포츠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포시는 일반규모 사업 부문 대상을 차지했는데요. 물류기지와 산업단지 주변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